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4륜 5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86,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 선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뒤쪽 6.39로 8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내분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2열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뒤쪽 7.86으로 네, 95%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아래쪽에는 매트 깔려 있네요. 매트 치워주시면 3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옆쪽 버튼으로 편리하게 폴딩 이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살펴보시고 도어 쪽에는 내분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6,46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네, 선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네, 내비게이션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주차 보조 기능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네,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요. 220V도 가능하세요. 가운데는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2열도 선루프 개방감 좋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요. 네, 미션 쪽 보시고 엔진 쪽도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4륜 5세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